생활의 정보가 되는 알짜 뉴스입니다. 정부가 이용을 권장하는 25곳 해수욕장에 부안의 모항과 위두해수욕장이 포함됐습니다. 부안군은 모항과 위두해수욕장 주변에 주차장과 숙박시설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가족들이 이용하기에 적합해 정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. 한국 전기안전공사가 다음 달 10일까지 전기안전 분야의 창업희망자를 모집합니다. 선정된 8개 팀은 1,500만 원가량의 장비 구입비와 전문가 상담을 지원받습니다. 한국 전기안전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. 올해 두 번째 검정고시가 오는 8월 22일에 시행됩니다. 응시를 희망하는 사람은 다음 달 13일부터 16일까지 전북교육청 등의 원서를 내거나 인터넷으로 접수해도 됩니다. 알짜정보였습니다.